예루살렘 주민은 지배자들의 권력과 지위에서 오는 유혹에 굴복하며 곧 부끄러움마저도 잃어버린 채 감행한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예루살렘의 파렴치한 일을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포악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즐기고 정치를 그르쳤으며 종교가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이 수치심으로 판별됩니다. 도덕은 인간의 양심에 기초를 둔 것인데 인간은 죄악으로 양심이 무뎌져서 인륜과 도덕이 무너져도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부자, 부부, 장유, 붕어, 군신 사이에 질서와 도덕이 무너져도 개탄할 줄 모르며 인권을 유린하고도 권리를 남용하고도 배리적 은사를 사용하여 사람의 재물을 강탈하고도 남의 유부녀의 정조를 빼앗고도 배신적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가질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도리어 그 수치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인간의 행동입니다. 엘리야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여 거룩히 제사드리는 사명을 받고도 재물을 먼저 훔쳐먹는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고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집은 망하고 직분은 타인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염치 없는 백성과 나라는 장구하지 못합니다. 공의의 징벌은 반드시 염치 없는 백성의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신경이 죽으면 피부가 두터워지고 감격이 없어지는 것처럼 양심이 죽으면 얼굴이 두터워져서 범죄하면서도 수치를 모르게 됩니다. 산 양심은 부끄러운 일을 할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때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손이 떨리는 것은, 발걸음을 멈추는 것은, 무엇이 바삭하는 소리만 나도 몸을 움츠리는 것은 모두 양심의 소리입니다. 후회하는 것도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살립시다.